한글 101장에 도전하는 터키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시험을 앞에 둔 학생처럼 긴장한 모습이지만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한국과 관련된 문화 그리고 한국의 미 그런 주제를 제가 미리 고민하고 미리 연습하고 왔어요. 지금은 조금 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잡게 되어서 행복해요. 한국 분을 만나고 그리고 존댓말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존댓말을 위해 좀 연습을 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번 101장의 주제는 손님. 연필은 들었지만 주제에 맞춰 어떤 내용을 담을지 쉽게 글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여러 차례. 글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자 한자 원고지가 채워지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101장 장원은 터키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졸업생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싶어서 좀 이런 대회를 찾아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 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말하기 대회 주제는 평화의 길,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본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설득력 있게 때로는 감정을 넣어가며 한국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받습니다. 한국의 평화 시위 바로 촛불집회입니다. 비록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내니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은 없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발표위원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 차례.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15명의 말하기가 모두 끝나고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드라마도 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듣고 따라하여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등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한글 101장과 말하기 대회 축하 무대. 문화원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 문화를 뽐냈습니다. 사물놀이와 검은고, 부채춤 공연과 K-POP, 태권도 시범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나 K-POP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역사라든지 문화 일반이나 또 정치 경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있는 걸 볼 때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그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참 높고 이런 관심이 이제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터키 한국문화원 8주년 기념 행사도 열렸는데요. 한국과 터키 연합 합창단의 노래로 두 나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터키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간 우월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고등학교 수업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포함될 정도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573돌 한글날을 기념해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외국인들이 직접 알렸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터키에서 국민 리포트 임병인입니다.